여러분 안녕하세요. 선한 영향력의 선. 선한 영향력에서 안을 맡고 있는 선한 영향력입니다. 부득이하게 휴대폰으로 라이브와 지점을 좀 양해를 좀. 왜 그러는 거야? 왜? 영국에서도 보고 계신데요. 진짜? 할로. 할로. 커피 파타. 커피 팟. 커피 팟. 지금 빗소리 다 먹을게. 잠깐만 있어봐. 어떻게 다 먹어? 저기 밖에 서 있으려고. 들려? 아유.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빗소리예요. 들어오세요. 네. 아, 빨리 와. 수작 뿌리지 말고. 박주민님. 오징어 드시는데 마요네즈는 없나요? 했는데 저희가 몸매 관리를 기가 막히게 하는 애들이라도 마요네즈. 걸그룹이잖아요. 네. 박인사님, 실친이랑 같이 있는 것 같은 편한 분위기 나서 당황스럽네요. 옹비비비님, 잤어요. 시작과 동시에 스르르. 조용조용하게 우리가 책 넘기고 막 이러니까 진짜 ASMR 보는 것 같더라고. 오늘은 좀 많이 떠들지 말자. 나는 지난주에도 그랬어. 지난주에도 책만, 책 엄청 제일 산만했어. 제일 산만했어. 600분이 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난번에 처음에는 800몇 분 있었지. 많이 빠졌구나! 300명이 지금 떠나갔어. 다시 또 올 거야. 나중에 이제. 우리 둘만 있으면 어쩌려고 그래. 오늘 볼 책은요, 생텍 쥐베리 씨가 만든 책입니다. 생텍 쥐베리 씨가 너무 웃긴다. 아니 그러니까 성이 생텍이죠. 되게 황보처럼. 생텍 쥐베리. 생텍 쥐베리 군이 이제 쓴 네. 어린 왕자. 나는 4년 전에 읽었어. 진짜로. 저는 이거를 항상 ASMR 들어요. 근데 늘 뱀 뭐야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 보아뱀. 네. 거기서 늘 잠들어요. 곰민께서요. 인기가요 빵치는 카메라 무비를. 안녕하세요. 소장님은 이제 신봉사. 아, 영미입니다. 네. 오늘 얘기책은요. 바로 생텍 쥐베리의 어린 왕자인데요. 와. 어떤 내용일까? 좋습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송송송. 대충 진짜 맛있다. 맛있어. 어머. 오대독 이런. 오대독. 이 말이 좀 어려워. 처음부터. 체험담이라는 이름을 가진 원시림에 대한 사람 이름이 체험담이야? 아니지. 이름이 험담이냐? 험담. 나 진짜 험담 씨가 보고 있을지도 몰라. 티어님이 책 보는 연기인가? 정말 무서운 일이야. 우리가 먹었던 대추는 한 봉지라 총 3회 분량이래. 한 문장씩 읽어주세요. 성대모사를 읽어달라고.
이건 무슨 물건이야? 그건 물건이 아니야. 그건 나는 거야. 비행기야. 내 비행기. 홍콩이 어때서? 지금 책에 대한 토론은 안 해도 하시는데 읽은 게 있어야죠. 네. 오늘은 우리 오독이들 이제 그만 봤으면 하네요. 바이바이. 체키 시작했습니다. 내 라이브 아직 다 못 읽었잖아. 다 읽고 오긴 했어요? 아니 그 뒤로 해가 저기 퀴즈 하려고 속독으로 읽었더니 네. 우아벤 말고를 가지고 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떡하냐? 이런 걸 벼락치기라고 벼락치 사자성어로 사람들이 다 읽었다고 생각해. 응. 내용도 다 안다고 생각해. 응. 물어보면 몰라. 왠지 알아요? 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런 대화법이 아니라 외계어 같은 그런 대화법이 있더라고요. 잠깐만요. 네. 쓰시는 단어가 수준이 너무 높아진 네. 것 같아요. 지금. 그럴 때마다 앞니를 하나씩 뽑는다. 자 그럼 이제 슬슬 씹체키로 가볼게요. 씹체키! 첫 번째 문제. 어린 왕자는 자신의 별에서 바오밤 나무 싹을 캐거나 석양을 보고 화산 청소를 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어린 왕자가 살던 이 별의 이름은 보석! 보석! 보석 빨랐습니다. B612 B612 아 이거 하나 외우고 있었는데 아 이거는 좀 약간 예상되는 문제였죠? 이거는 소행성 별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목성 선 수성 안 금성 선 화성 선 채택지벨이 이거 외우고 있었는데 아 쌍마성 자 바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소설의 서술자인 나는 어린 왕자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비행기 조종사입니다. 현 직업이 비행기 조종사였던 화자인 나의 어릴 적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영미! 영미. 화가! 화가. 봉사! 네. 화가. 영미! 나이서! 봉선은 어릴 적 꿈이 뭐였어요? 연예인이야. 무슨 연예인? 가수도 되고 싶었다가 탤런트도 되고 싶었다가 우린 이런 데서 울고 정답을 맞춘 영미는? 저는 네. 어렸을 때 저희 엄마가 네. 주입식으로 세뇌를 시켰습니다. 아, 뭐가 되라고? 연예인 되라고. 아, 오! 진짜? 네! 그리고 의정부의 엄정하네. 의정부의 의정아.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나는 비행기 고장으로 사막에 불시착해서 외롭게 지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어린 왕자가 불쑥 나타납니다. 나를 깨우며 했던 어린 왕자의 첫 마디는 영미! 무엇일까요? 네. 영미. 양을 들여달라고 했어요. 정확하게 어린 왕자의 말투대로 해주세요. 봉사! 네. 어이 형씨. 어이 아세요 아세요. 누워서 주무시면 일 돌아갑니다. 일 나이서 사람들 지나갈 수도 있는 요곳에서 모래바람이라도 불면 큰일 납니다. 일어난 김에 양 좀 그려주세요. 와! 아니, 어린 왕자, 어린 왕자 경상도 사람이었다고요? 아니 내가 생각한 어린 왕자 톤이에요. 아, 이것은 음모입니다. 이것은 음모예요. 아니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착해요. 얘기하다가 어린 왕자의 마음속으로 잠깐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 어린 왕자가 그러니까. 아 근데 말할 때의 마음이 진짜 와닿았어요. 정말 나를 걱정해주고 있구나.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명대사 맞추기 퀴즈입니다. 대사의 앞부분을 말하면 이어서 말해주세요. 여우의 대사입니다. 여우처럼 말해보세요.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다음 말입니다. 영미. 오케이. 난 3시부터 설릴 거야. 3시부터 설릴 거야. 나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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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인정.
다음 문제. 별을 떠나며 어린 왕자가 공통적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과연 뭐라고 했을까요? 영미. 안녕. 안녕. 아, 인사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어린 왕자 톤으로 해주세요. 영미. 네. 대체 어른들은 이해가 안 되는군. 공사. 비스 제주가. 지금. 어른들의 세상. 걸까요? 아, 느낌이 맞아가고 있어요. 느낌이. 영미! 어른들은 다 놀았나 봐. 본다! 넘어갔어. 넘어갔어. 아,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른들은 다 놀았나 봐. 잠깐만. 지금 힌트가 땡땡땡땡 네 글자래. 영미! 영미! 어른들은 정말 이해가 안 돼. 봉사! 봉사! 한 글자를 맞췄어, 심지어. 봉사! 어른들은 정말 이기적이야. 네 글자니까 네, 이기적이야. 네. 자, 이까지 나왔으니까 뒤에 세 글자만 맞추면 돼. 영미. 영미, 왜 울어? 어른들은 정말 이 왕자를 읽고 어떤 한 줄 평을 남겨주셨는지 네. 하나씩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독스님, 어렸을 때 처음 책을 읽었을 때는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 구렁이 그림이 너무 기발했는데 맞아. 네. 어른이 되어 알고 보니 오히려 그게 정형화된 느낌이 되어버려서 코끼리밖에 생각이 안 나요. 상상력을 키우는 습관도 기르면 좋겠어요. 네. 네. 다섯 살로 돌아갔다고 생각을 하세요. 다섯 살. 예, 예, 예. 자, 두 분이 그렇습니다. 안영미님의 그림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제가 누워 있는 형상을 그려봤습니다. 여성들이라면 누구나 응당 짝가슴이잖아요. 네. 심장의 위치 때문에. 네. 다섯 살의 시선인 거죠? 많은 공을 들이지 않고도. 병선님의 그림을 한번. 흙속에 파묻혀 있는 바이올린? 기타, 오~ 바이올린. 우와! 언니 이것도 기발하다. 오, 아름답다. 내가 순간 이게 너무 멋져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 생각이 참. 이렇게 세워서 봅시다. 네. 오. 기타나 바이올린.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또 다른 교훈을 얻었어요. 뭐예요? 웃겨가지고 부러운 나머지 네. 내 거를 하등시 했어요. 아. 또 어려운 스스로. 얘기한다. 스스로를 그래하고 스스로 부끄러워했는데 봉선아 넌 너무 소중해. 어. 너의 반쪽 기타는 되게 그러니까. 멋진 거야. 근데 그래 이제 기타라 그래가지고 그 와중에 자신을 믿으라고 자신을. 이게 어떻게 기타예요? 요 꼬리가 있는데 바이올린이나 첼로지. 아 첼로다 첼로. 첼로네요. 첼로네요. 그러면 첼로네요. 첼로로 합시다. 널 옆에 두어도 내가 첼로인지 몰랐구나. 다 틀렸어. 두 분의 기발한 상상력에 정말 다시 한번 제가 아, 예.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와이에이트님이 어릴 때는 어린 왕자에 이입해서 읽어서 설레고 두근거렸는데 어른이 되니까 조종사에 이입하게 되네요. 제니헨님 읽어주세요. 어린 왕자가 마지막으로 나에게 주고 간 선물이 웃음소리인 것도 참 순수하고 재미있는 발상인 것 같아요. 그 웃음소리는 어떤 소리였을까? 영혼이 남습니다. 어떻게 웃었을까요? 네. 어른들이 참 이상하군.
내가 생각하는 엉망이란 이거였어. 어른들이 참 이상하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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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